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Go to. 자, 말 그대로 듣고 계시는 쇼대런들의 고막을 네. 탈탈탈 털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보따리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이 친구들의 신곡과 토크로 30분을 알차게 꽉 채워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고진감래의 아이콘이 된 그룹이지요. 보기만 해도 열기가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열정의 아이돌 페러입니다. 예! 예! 페러, 페러! 페러! 자, 페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베너입니다. 반갑습니다. 깔끔하네요. 한 분씩 이제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베너 리더 메인 보컬 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태환 씨. 태환. 태환. 안녕하세요. 베너의 매력적인 고양이 곤입니다. 곤. 흥칫뿡냐, 흥칫뿡냐. 안녕하세요. 베너 혜성입니다. 흥칫뿡. 예예예. 예. 네, 베너의 막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 네. 12월에 컬투쇼에 화성에서 하는 공개 방송에 또 고맙게 와줬었어요. 아, 네. 공개 방송이었죠. 예예. 오랜만에 뵙네. 한 분이 어디 가셨을까요? 군복무. 아, 군복무. 하러 갔어요. 아, 5월에 입대했네요. 맞아요. 아,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멤버들은 다 군대 그냥 다 마치고 온 거예요? 저만 이제 군필자입니다.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진짜. 곤만? 네. 그렇구나. 나머지 멤버들 또 가야 되겠네요. 주특기, 주특기가 저 이발병, 이발병이었다고? 네. 아, 진짜? 네. 손재주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네, 그 원래 한 명을 깎아줄 때마다 네. 0점, 3점씩 이렇게 상점을 줬어요. 네. 근데 이제 군대 전역할 때쯤에 네. 100점을 모아서 그래서 네, 0점, 3점씩 이제 100점을 모아서 우와. 전역할 때 이제 그걸 휴가로 며칠을 받았어요, 휴가를? 휴가를 그때 2주 정도 받았는데 우와, 대박! 근데 그때 사건이 좀 있어가지고 왜? 나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아, 뭐가 있었구나,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고. 네. 아, 정말 열심히 이제 전역할 때까지 모아서 모았는데. 나는 진짜 원기옥을 발사를 하겠다 했는데 발사를 하자마자 바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야, 11일을 못 썼네. 네, 그런 그러니까. 3일 썼는데. 아, 아쉽겠다. 그럼 뭐 지금 누구 잘라달라 그러면 본인은 이제 바리깡으로 다 잘 자를 수 있어요? 아, 이제 자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긴 머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구이가 군입대 할 때 곤이 형이 머리를 직접 잘라줬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맞아, 맞아, 직접? 맞아요. 네. 오. 군대 형 머리는 잘 자르는 거고. 발가락을 미는 것만 지금 가능하군요. 네. 아니, 그것도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씹히고 이러면 되게 좀 난해해지죠. 네. 혹시나 이게 주말에나 이런 거를 핸드폰으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군대에서. 네. 라디오를 들을 수 있잖아요. 멤버들 나왔다고. 네. 맞아요. 성국이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사실 성국이가 지금도 핸드폰이 가능해서 계속 연락이 자주 와요. 아, 그래. 정말 자주 와요. 아무튼 인사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컬투쇼 나온다고 저희가 단톡 얘기했는데 성국이가 네.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자기를 혹시 기억하냐고 잊지 말아달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성국이 기억하죠? 네. 네, 기억합니다. 성국 씨 건강히 돌아오세요. 기억합니다. 예. 네. 잘 제대하고 네. 완전체 모습으로 나중에 뵐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도 그 제목이 제목답게 고막을 털어라. 고막 좀 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베너의 신곡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네. 어떤 곡입니까? 제목이 오토매틱이에요. 네. 오토매틱. 네, 제 오토매틱은 일렉트로 펑크 앤 디스코 스타일의 곡으로 신나는 드럼 비트와 레트로한 신스에 묵직한 베이스가 어우러져서 포기하지 않는 꿈과 희망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굉장히 그런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곡입니다, 여러분. 와, 아니 설명. 야. 설명을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네, 한 번도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회사가 정말 열심히 잘 가르쳐 주셔서 하도 많이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한번 네. 씹을만 한데 그냥 안 틀리고 아주 잘 읽네요. 네, 네. 100점짜리였어요. 예. 아, 멤버 곤 씨가 그 작사 작곡에 좀 참여를 했다. 네. 다 그냥 혼자만. 그런 것 같네요. 혼자만 다른 멤버들은 지금 군대 간 성국이가 이제 수록곡도 하나 했고, 네네네. 네, 다른 멤버들도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식을 참여했습니다. 어. 제주가 좋네요. 미발병도 하고 뭐 이렇게 작사 작곡도 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잘하네요. 어. 네. 좀 뭔가 좀 이 곡에 가장 공들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저희 팀 색깔이 제일 곡에 잘 묻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저희 배경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색깔 네. 담으려고 했다. 네. 아? 안무 디렉팅에도 참여했어요? 네, 원래는 이 친구들의 안무가였었어가지고 안무 댄스 선생님이었어요. 네. 원래 아 진짜로? 근데 대표님이 야, 진짜 제주가 대표님 마음에 들어서 같이 멤버 할래 해가지고 아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었다가 맞아요. 어, 아니 너 그 정도면 그냥 멤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원래 본업이 이제 댄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항상 안무 디렉팅을 하는 편입니다. 오. 선생님으로서 멤버 말고 선생님으로서의 고는 어때요? 아 사실. 맨 처음엔 댄스쌤으로 왔다가 지금 멤버가 된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사실 형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선생님을 갑자기 형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형이 티칭해줄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게 나오는 거지. 네,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네. 어, 네. 태연이는 어때요? 우리 곧 무서워요? 어, 네, 약간 춤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서 네. 네, 철두철미합니다. 네. 어, 형광은요? 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말 잘 들으려 합니다. 무섭네. 그게 무서운 거야. 좋게 말해서 네, 어, 말 잘 들으려 합니다. 말을 잘 들으려고 네. 하고 있다. 네. 어, 살짝 무섭게 가르쳤나 봐요. 근데 또 익숙하게 어, 하니까. 또 좋게 또 얘기해 줄 때도 많고 해가지고 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네. 좋게 얘기 들었을 때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좋은 기억 있나요? 좋은 기억. 좋은 기억. 아, 아 많죠. 우리는 기억이 더 따뜻한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네.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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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잘하는 거는 정말 잘했다 하고 어 아니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딱 집어서 얘기를 바로 집어서. 네. 어. 블루스 얘기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가수의 꿈이 있었어요? 어 원래 고등학생 때 있었다가 어, 어 오디션을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아, 내 길이 그냥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됐었는데. 네. 어 정말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나이에 좀 기회가 찾아오게 돼서 어. 좀 나를 이렇게까지 또 찾아주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저 특이한 와. 케이스네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 꿈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예. 네. 자, 이번 오토매틱에서는 배너가 갖고 있는 끼를 부리는 모습을 맞습니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 뭐, 어떤 끼인가요? 애교인가요? 뭔가 약간 어떤 또 이제 또 우리 문세윤 DJ님께 흥칫뿡 때처럼 흥칫뿡야 했을 때처럼 정말 귀여운 매력도 있으면서도 또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맞췄던 게 훅 전에는 최대한 네. 인상을 많이 쓰자. 그러다가 갑자기 카리스마 있다가 그러다가 훅 때 이제 확 바뀌는 확 꺾이는 거. 훅 때 확 흥칫뿡야 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확 바뀌나? 맞아요. 어. 그럼 어떻게 연습을 했어요? 이제 남자들만 있으면 좀 그게 뻘쭘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그냥 예. 거울 보면서 화장실 뭐 샤워하면서도 좀 이렇게 표정 연습도 하고 어. 정말 네. 표정 연습에 이번에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방청석에 네. 계신 우리 방청객들은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반전적으로 이렇게 확 변하는지 네.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거 샵1088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문자로만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노래 들으면서 후기 문자로 지금 생방이 아니잖아요. 예. 정신들 차려요. 예. 예, 예. 예, 여러분이 보내주셔야 예. 할 수 있고요. 예. 여러분이 안 보내주시면 계속 예. 지어내면서 해야 됩니다. 네네. 보내주세요. 예. 자 문제는 보십니다. 자 배너의 오토매틱. 네. 라이브로 한번 어마어마한 곡이 탄생을 했나요? 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다 같이 즐겨주세요. 소리 질러! We keep on switching 이 정상이 automatical 수백 번 반복해 repeat이 계속 쌓여가 Stop 할게 왜 그너 It feels so kind of better I can't stop moving and grooving like an electric car 짙어진 어둠이 밀려와도 I just can't stop 멈출 순 없어 Run, run. 이렇게 breaking Take care. I never let me go now Here's my chance Where's the game Feeling me look at it It's so beautiful I'm
초침으로 그려 저기 I'm ready, alright. The beat is my heart. No breaking, 계속 뱉어 pistol. Automatic처럼 let's go. 눈앞에 펼쳐지는 내 벌레 닿을 때 손 내밀어 come closer. 한계 위로 breaking, breaking. 내 모든 걸 다 쏟아. 괜찮 my chance, raise the gauge. Feel me, lick it. Just like fire.배너가 무대명가 장난 아니네. 오, 장난 아닙니다. 오, 라이브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야, 노래가 너무 좋다. 노래도 좋고 라이브도 좋고 뭐 중간중간에 쫙 움직여주는데 말이죠. 예. 이 춤선이 예술이네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말씀하셨던 예. 대로는 좀 그 뭐 시작부터 심각하게 했다가 중간에 바뀐다는데 그거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아, 너무 환을 잘해주셔서 처음부터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신났지? 네. 인상 안 쓰던데 웃던데 계속. 기다렸는데 말이죠. 방청객들의 문자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네. 자, 9784님이 아, 배너 음악도 좋고 잘생겼어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지금 질문을 해오셨어요. 네, 뭐가 더 필요한가요? 저희 또 한 번 출연하는 걸로. 아, 또 한 번 출연하는 걸로. 네. 자주 출연. 불러주세요, 저희 배너. 예. 너무 좋죠, 뭐. 예, 예. 자,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멤버들이? 네. 아이돌 실제로 처음 보는데 네. 세상에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오토매틱. 노래도 너무 좋네요. 영광의 성곤, 태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네, 최연소 방청객 뱃속의 아가랑 방청 왔어요. 제철 배너 얼굴과 짱짱한 라이브로 덕에 아기가 최고 미녀로 나올 것 같아요. 1681님.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가려져가지고. 네. 태교가 될 때. 최고의 태교. 생방송 2시간은 태교가 아니었나. 예. 그러니까요. 돌았대요. 예. 자, 또 읽어주시죠. 네, 3942님께서 역시 믿고 듣는 배너의 라이브 황홀 그 자체네요. 근데 진짜 정말 잘생겼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 영광 씨도 다들 너무 멋있어요. 신랑이랑 와서 몰래 눈치 보면 메시지 좀. 2620님이 네. 감사합니다. 누구신데요? 아직 나가셨다. 아직 나가셨네. 신랑분한테 연락이 왔나 봐요. 애들이 지금 소변이 마려운지 오빠들이 너무 멋져서 이제 프리하게 가야 돼요. 방광이 자극을 받았나 봐요. 그럼요. 아이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그 1849님께서 빨간 머리분 너무 잘생겼어 하셨는데 본이에요. 본 씨를 보고. 자, 1849님 누구예요? 하트 받으세요. 어디예요? 어디? 아, 노랑 머리 분이네요. 저기 이쪽 아니야? 아, 저쪽이고. 자, 하트 받아요. 하트 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본 씨입니다. 네. 자, 태환님. 태환님이 직접 네. 읽어요. 네. 태환님 미소가 너무 예뻐서 반해버렸어요. 연기하셔도 될 비주얼. 4098. 4098. 누구예요? 그래도 예, 얼굴이나 보고. 예, 아유 앞에. 감사합니다. 연기하겠습니다. 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지 뭐. 혜성군 본인 얘기 왔네요. 읽어주시죠. 6134님께서 혜성군은 놀면 뭐하니에 놀면 뭐하니 나오시는 박진주 선배님 닮았다고. 느낌이 있네. 아니 살짝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칠했대? 감사합니다. 살짝 또 제가 있어. 사실 써니 때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화 때부터 그래서 놀면 뭐하니도
저희 혹시 한번 예. 갑자기 여기서 아, 불러달라고? 잘못 아 죄송합니다 여기 SBS인데 네. 죄송합니다 SBS에서 하방송국 얘기를 네, MBC에 섭외 부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MBC 네. 신경 쓰세요 네 SBS에서 얘기합니다 섭외하세요 빨리 영광도 문자 하나 읽을까요? 네. 네 배너 영광 너무 잘생겼는데 비결이 무엇인가요? 5994님 네. 비결이 뭔가요? 비결 항상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오태미남이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타고난 거다. 받았다 이거죠. 어머님이 진짜 미녀세요. 어머님이 진짜 이쁘세요. 진짜 맞아요. 자 배너가 이름을 알리고 우승하게 된 게 그 피크타임이란 프로그램의 네. 심사위원이었던 이기광 씨한테 네. 수록곡도 선물을 받았다면서요? 그래요? 맞아요. 네. 와 네. 이기광 씨가 곡을 줬어요? 네, 이기광 선배님께서 저희 이제 피크타임 출연 당시 심사위원으로 네. 계셨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연이 자꾸 이제 닿게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이번에 저희 수록곡을 네. 또 감사하게도 써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남자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그런 선배가 써주면 더 맛깔나게 써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특히나 저는 네 영 저는 기광 선배님이 진짜 롤 모델이다 저는 항상 눈을 말할 정도로 네 본명도 영준이에요. 근데 이제 합쳐서 영광이고. 아, 그래? 기광 네. 영준 합쳐서 영광으로 아~ 네. 실제로 활동명을 한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영광이 된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이제 또 성덕이죠. 네. 오, 야. 그런 얘기를 이기광 씨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컴백 했을 때도 연락으로 이제 축하드린다고 또 연락도 네. 주셔가지고 네. 또 저희가 또 그때 쇼케이스였는데 또 행복하게 쇼케이스를 또 마쳤었죠. 너무 네. 좋았겠네. 진짜. 이기광 씨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겠네. 본인이 타이틀곡이 안 돼갖고 그죠? 조금 예 뭐 좋아한다고 이름까지 바꿔놓고 말이죠. 네. 저도 예전에 데뷔할 때 문세균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안 썼습니다. 저 세상에 세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살짝 고민해봤는데 저도 자, 유명한 하이라이트 팬이잖아요, 영광 씨가. 네. 선배들과 번호 교환을 하고서는 네. 발렌타인데이에도 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보냈습니까? 발렌타인데이에? 차마 발렌타인데이 때 못 보내겠더라고요. 추석과 이제 설 때는 제가 항상 크리스마스 때도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 연말 이제 잘 마무리 지으라고 또 연락 드렸는데 차마. 그래, 발렌타인데이는 네. 이성이 네. 보내는 건데. 그렇죠. 네. 또 아, 근데 조금 서운했어요. 네. 멤버들한테는 네. 추석이나 명절 때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든가 추석 없어? 잘 지내고 없더라고요. 막내인데? 막내인데. 예, 딱 보내는 게 시옷 기억. 수고. 네. 뭐 이렇게? 수고, 네. 수고하시라고. 수고하시라고. 네. 그래서 형들이 많이 서운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형들도 안 하던데? 아, 그렇지. 아니, 꼭 막내가 먼저 할 필요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화나. 네. 아 그래서 안 하는구나. 네, 그렇죠. 형들이 먼저 좀 해주시면 되잖아요. 아, 저희가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부터 대전시 홍보대사가 됐어요. 맞아요. 와 축하합니다. 혜성 씨가 고향이 대전이에요? 맞습니다.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네. 와. 여기 감회가 남달랐겠다. 그러니까. 고향 홍보대사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왔던 곳에 뭔가 홍보대사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부모님이 더 영광으로 생각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임명식 임명합니다. 부모님도 직접 와주셨거든요. 아이고 좋아하시네. 뜻하셨겠네요.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현수막도 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 동에다가 뭐 배너 해성 아, 부모님은 배너. 대전에 사시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홍보대사 했다라고 이렇게 직접 배너까지 되셔가지고 홍보대사님들이 오셨는데 네. 홍보를 마구마구 들어봐야겠죠. 뭐 저도 저 서울시 홍보대사거든요. 오 예. 그러면은 저는 대전시 반응이 질 수 없으니까 아니 서울은 또 워낙 또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대전 자랑을 한번 홍보. 그래 대전 예, 예. 저도 대전 자주 가요 정말요? 네. 저 현충원에 아버지 어머니 계셔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네. 꼭 내려갑니다 네. 또 저희 대전은 또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지만. 뭐요 뭐 칼국수도 정말 맛있고요 칼국수가 맛있지 네. 칼국수 종류가 진짜 많이 있죠 물총칼국수 거기 그 맞아요 맞아요 예. 칼국수 굉장히 네. 맛있고 그리고 또 빵 여러분들 다 아시는 네. 튀김 소보로 맞아요 네. 빵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두부. 또 저희 또 배너가 네. 또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정... 배너가 또 홍보대사로서 네. 또 대전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단장을 하셨나 봐. 호응을 유도를 잘하네. 좋겠어요. 우리 팀들은 네. 변호는 네. 힘내. 바람잡이가 있네요. 예, 사전 MC가 있어요. 아, 바람이 잘 잡힙니다. 아, 이건 무슨 얘기야? 태환 씨. 네. 팬 사인의 도중에 이가 빠졌다? 아, 이게 맞아요. 말이 되나? 이가 어떻게 빠져? 팬이 뭐 이렇게 라이트 날렸나요? 갑자기 왜 이가 빠져? 그건 아니고 그 팬분이 젤리를 주셨는데 썼는데 네 젤리를 이제 먹으려고 씹었는데 이 이에 씌우는 그 크라운이라고 하죠. 크라운이 빠졌구나. 네, 그게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젤리랑 함께. 네, 함께 빠진 거예요. 뭐가 씹혀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런 적 있죠. 카라멜이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때는 예. 그래가지고 팬분들이 다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셨어요. 저 오빠 일을 내가 뺐잖아. 되는 거지. 야, 그 젤리 사진 한번 찍어놓지 그랬어. 가해자 아니겠습니까? 가해 젤리. 야, 아육대에서 달리다가 넘어졌던 영광 씨. 네. 예, 너무 의욕이 앞섰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쵸. 네, 저희가 아육대가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출연하게 돼가지고 네. 또 감사하게도 제가 또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달렸는데 이게 점점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맞아요. 아하. 네, 너무 네, 의욕이 저 앞에 있어 이미. 의욕이 앞서서 그래. 네, 저는 이미 꼬리는 했는데 네. 육체가 안 따라오네. 네. 네. 근데 넘어졌는데 이제 또 팬분들께서 또 기가 막히게 글 또 포착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네, 살짝 요청을 했죠. 지워 달라고. 네. 요청이 아니고 협박식으로 했다고. 네? 협박이 먹혔나요? 네, 지금 사진이 사진이 보이거든요. 넘어진 영상 지우라고. 네. 지우라고. 그래도 웃음 표시는 해줬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웃으면서. 네. 그 뭐 영상 좀 팬분들이 좀 말 잘 들어주시던가요? 지웠어요? 다 그래서 팬들이? 저는 지금도 가끔 봅니다. 네. 아, 떠다니는구나. 지금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하나씩 있어야 돼. 네. 네, 오늘 갈 때 한번 봐야겠다 나도. 물욕 영상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 스타들은 우당탕탕 넘어지면 또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초등학교 네. 운동회 때 아빠들이 많이 잡아주거든요. 예, 예, 예. 본인은 아직도 그 빠를 내 아들이 보고 네. 있다는 생각에. 얼굴 다 가려. 예. 예전 생각 나고 뛸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뛰어보면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진 경우가 많은데. 참고로 저는 이제 6년 내내 1등을 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 굉장히 유리합니다.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예, 예. 몸이 따라와요. 가속도가 이렇게. 몸이 따라 가속도가 님이. 예. 일찍 12권 아직도 갖고 예. 있어. 최근에 뭐 권 씨는 있었던 실수담 네. 뭐 셀프로 한번 털어 나달라면 있습니까? 아, 저 글쎄요. 저 어제 음악 방송하다 좀 실수가 있었는데. 무슨 실수? 그래요? 네, 어제 음악 방송하다가 이게 인이어가 네. 한쪽이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이게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머리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아, 진짜? 네. 그래서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막 춤을 추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가 착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잘 안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또 세게 틀었더니 네. 마이크가 그 다음에 또 돌아가고 사실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침착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 영상 좋은데 짤이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귀여울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 있는 그 진짜 사나이에서 샘 해밍턴이 밧줄이 네. 올라가가지고 아주 예. 유행했던 짤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노래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자, 우리 배너의 매력 속에 좀 짧게 빠져봤습니다. 네. 자, 이번 활동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인사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막 저희가 미니 앨범 3집 오토매틱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무한한 활동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좀 이제 많은 팬분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서 조금 이제 많이 글로벌한 해외 활동도 많이 많이 만나드리려고 예, 예.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오토매틱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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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반스디 세윤 씨 고생했어요. 네. 잘 가버려요. 네, 저도 같이 가는데 뭐 오토매틱이나 한 번 좀 더 들려주세요. 노래 한 번 더 들을까요? 네네. 좋습니다. 노래 한 번 더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우리 방청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완신 쇼다른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놈들도 고생했어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